네,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4명이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YG플러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로체 시스템즈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DR텍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파로자 산운영 윤정식 기사 하락장 예상하며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고 LG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480선의 턱걸이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좀 지난 4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좀 헤드앤숄더형 패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아쉬운 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려감을 좀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도 좀 합의에 실패를 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을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으로 이제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말이나 돼야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부채 한도 기한이 아직은 6월 1일까지 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에 빠르게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점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좀 키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당분간 지수의 움직임들은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좀 발표가 됐죠. 산업생산하고 소매판매 쪽이 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미국과는 좀 다르게 경제지표가 좀 좋은 흐름들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 증시가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장 초반 좀 혹시나 좀 일시적인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0시 30분 이후에 중국 증시까지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 섹터들의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업종에 있어서 이미 좀 급등한 종목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좀 구성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협상과 같은 글로벌 이슈 때문에 당분간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매수 심리가 좀 사라졌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노이즈들이 계속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믿는 유일한 성장 국가였던 중국마저도 성장이 좀 더딘 것을 보게 되니까 자신 있게 지금 주식에 베팅하는 쪽은 더더욱 없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 취해야 될 것 같고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이미 바닥을 좀 찍고 돌아설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운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미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던 종목들을 우선 주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승했던 종목 이런 것들보다는 많이 빠졌던 종목 특히 실적 같은 경우로 일회성 쇼크를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게 되면 앞으로 실적 시즌이 돌아올 때까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상승이 컸던 종목보다는 하락이 컸던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YG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YG플러스는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D 제조와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원 유통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의 음원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그 음원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뉴진스 음원 판매가 상당히 좀 좋으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17% 성장한 모습입니다. 별도 기준에서는 뭐 1000% 넘게 성장도 했고 순이익도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최근에 좀 엔터주와 함께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뭐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조정 국면에서는 6,000원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쪽에서도 이미 뭐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좀 폭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인 와이스 플러스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와 함께 지금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YG 플러스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쯤 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번 좀 시세가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는 6,0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6,000원대에는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점 자리는 뭐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니까 그 수급과 맞물려서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 뭐 주가는 지금 현재 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 않게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000원 선에서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7,000원 정도 볼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오늘은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게 크게 매출이 반도체 부분 그리고 OLED 장비 쪽 매출 두 개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실적 부분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비 업체의 특성상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400억이 넘는 수준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주잔고가 400억이 넘었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모습은 매출이 이연됐을 뿐 현재 수주잔고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분기에는 이런 수주잔고가 매출로 환원이 되게 되면서 매출액 부분의 쇼크를 만회할 것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OLED 투자 사이클입니다. 특히 삼성 전방의 8.6세대 관련 애플 수주가 계속적으로 대기 중인 상황이죠. 이 대기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지만 애플의 생산 계획상 상반기 내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게 되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LED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매출 더하기 그 OLED 매출이 더해지게 되면서 매출액이 한 번에 퀀텀 점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많이 빠져있어서 저렴하다 이렇게 결론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삼성 OLED 수주가 임박한 점, 그리고 반도체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